양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 문헌자료, 조선요리법, 원문, 번역문, 조리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재료 배, 종자 두 개, 생강 썰은 것 반 공기, 통후추 한 숟가락, 실 백반 종자, 물 큰 대접으로 한 대접 반쯤, 설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드는 법, 먼저 생강을 얇게 착착 썰어서 물을 붓고 차를 달아놓고 배를 내쪽에 쪼개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를 서너 너댓개씩 등에다 다 박아서 생차에다 설탕을 달게 타가지고 그 속에다 배를 넣고 끓이는데 배빛이 붉으스름하게 하고 거무스름하면 다 될 것인데 배 쪽이 너무 흐물거려도 못 씁니다. 다 되면 내놓아서 식은 후에 실백을 띄워 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 재료, 배 중간 것 두 개, 생강 썰은 것 한 공기, 통후추 한 숟가락, 잣 1/2 종자, 물 1, 큰 대접 반, 설탕 이렇게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붓고 차를 달인다. 배를 내쪽으로 쪼개 껍질을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를 3개에서 5개씩 등에 박아 놓는다. 생강차에다 설탕을 달게 타고 배를 넣고 끓이는데 배빛이 붉으스름하고 고무스름하면 다 된 것인데 배 쪽이 너무 흐물거려서도 거려도 안 된다. 식은 후에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차를 달인다. 2. 배를 내쪽으로 쪼개어 껍질을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를 3개에서 5개씩 등에 박아 놓는다. 3. 생강차에 설탕을 달게 타고 배를 넣고 끓인다. 배빛이 붉으스름하고 고무스름하면 다 된 것이다. 배 쪽이 너무 물러져서도 안 된다. 4. 식은 후에 잣을 띄운다. 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